송산행정복지센터에 지난 17일 자원봉사 나눔터가 개소했습니다. 자원봉사 나눔터는 주민들에게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홍보하고 회원 가입에서 신청,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인데요.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 가입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일을 보실 때에 머물이 오시지 않고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 전체를 관할하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의 분속격인 자원봉사 나눔터가 개소함으로써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더욱 편하게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서로 우리가 저희도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또 제 힘이 필요하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토론하고 또 협의해 나가면서. 송산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 나눔터는 지난달 개소한 후원행정복지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한 거점센터인데요.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와 우리 동네별 문제를 자원봉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